사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, 플라토닉 사랑, 뭐 에로, 에로스 사랑이 있잖아요. 플라토닉 사랑은 이제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해서, 어, 나무 사주나, 불사주나, 쇠사주들은, 어, 플라토닉 사랑이 가능하고요. 네, 에로스적인 사랑, 육체적인 사랑은 물사주나, 토사주들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오늘 속궁합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, 이제 속궁합은 저번에 뭐 사주 선생님 어떻고 일진을 보고 있겠는데 밑에 깔려 있는 띠가 있어요 네 개의 띠가 있어 자기한테 있는 띠가 우리 띠는 알잖아 뭐 그저 자축이며 진사 오미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금사주 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닭띠 원숭이띠 금사주입니다 흑사주는요 진술 충미라고 해가지고요 용개소 양. 요런게 토사주구요 그 다음에 나무사주는요 나무는요 호랑이 토끼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요 지랑 돼지입니다 그러면 불은요 말과 범입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본인이 이제 그 연월 일시 이네개 중에 뭐뭐가 있어 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월이나 일에 있는 이제 동물이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만약에 닭이나 원숭이가 있는 분들은 속궁합으로 어떤 사람을 해야지 롱런 타임으로 잘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토 그러니까 용이나 개나 소나 양을 가지신 상대방을 만난다면 속궁합이 좋고요. 용, 개, 소, 양인 분들은 또 누구냐면 불사주를 만나시면은요 또 불이 뭔데 말하고 뱀, 만나면 또 활활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나무는 뭐냐 했을 때 호랑이나 토끼라고 얘기했잖아요. 호랑이나 토끼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? 수의 성, 성질을 가진 띠를 만나면 좋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진아, 그 다음에 돼지가 글자에 있는 분을 만난다면, 그죠? 나무니까, 그죠? 정말 파팍하게 피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불사주인 사람, 말이나 뱀인 분들은 이제 닭이나 원숭이를 가지신 분을 만난다면 또 이렇게 예쁘게 더 변화되고 자기가 더 예쁜 모습을 변할 수 있게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냐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시게 된다는 거고요. 물인 분들은 물이 뭐예요?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 돼지인 분들은 어떤 분 토, 용, 개, 소, 양 그런 또 띠를 만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? 촉촉한 땅이 되고, 촉촉한 흐름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럼 또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선생님, 선생님, 남자분이나 여자분 중에. 이제 사주를 보시면 느낌을 딱 보시면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오래 갈수 있는 사람인지 정열적인 사람인지 아시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사주에 물이 있는 남자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잘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물이 조금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은 빨리 씻는다는 거. 또 여자 사주 중에서는 또 이렇게 또 잠자리하기 좋은 여자는 어떤 사주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술개 자가 이제 개 강아지. 네. 술이 밑에 깔려있는 여자분들은 저기 뭐야, 잠자리 하는 조건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신 여자입니다. 어, 그러면 남자분들이 충분히 그분한테 마음껏 느낄 수도 있고 재미도 보실 수도 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은 조건의 분입니다. 겉궁합도 중요하고 속궁합도 중요하고 서로 이제 알아가는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할수 있는 위의잖아요. 성인의 위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아시고. 냄비만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